이번 라운드 함께하지 못하셨다고요? 괜찮습니다. 저희가 있잖아요. 2022 위클리 덥캣! 오늘은 4라운드 경기입니다. 먼저 서울시청과 인천현대제철의 경기. 오늘 경기 선수들의 제스처에 집중을 해주세요. 전반 11분 서울시청에게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전방 압박을 펼쳤던 서울시청. 오! 뺏어냈습니다. 김소희 골대! 잠깐, 아직 기회는 남아있어. 이건 기회야. 유영아 이번에도 벗어납니다. 초반부터 골대라니 아이고 머리야. 이번엔 인천현대제철이 공격합니다. 전반전 36분 장창의 코너킥. 임선주 헤더 벗어납니다. 공에 맞아 아프고 아쉬워서 머리 아프고 아쉽다 아쉬워. 이어진 후반 50분부터 연속적인 기회가 서울시청에게 찾아왔습니다. 서현숙 크로스, 유영아의 헤더 또 골대야. 경기 끝나면 여기저기 안 아픈 곳이 없겠네. 뒤이어 바로 이어진 프리킥 상황. 올라갑니다. 이번에는 김정미 선수의 선방이 나옵니다. 안 풀린다 안 풀려 서울시청. 언니 나도 너무 머리 아프다. 오늘 서울시청은 많은 기회가 있었지만 득점을 기록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득점 기회는 인천에게 넘어갔는데요. 후반전 69분 인천현대제철 장창 선수가 PK를 만들어냈고 정설빈 선수가 성공시키면서 1대0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안동희 캐스터가 선정한 퀸 오브 더 매치, 그 주인공은 인천현대제철의 정설빈 선수입니다. 교체 투입 이후 왕성한 활동량을 가져갔는데요. 득점과 함께 패스면 패스, 탈압박이면 탈압박. 정설빈 선수의 능력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정설빈 선수를 향한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경기는 세종스포츠토토와 수원FC 위민의 경기입니다. 이 경기의 타이틀은 흔들어주세요. 네, 흔들기 선두주자 캡틴 문미라 왕성한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전반 43분 우측 윙에서 슈팅, 후반 85분엔 왼쪽 윙에서 슈팅. 동점골의 주인공 전은하 선수도 오늘 많은 역할을 해줬죠. 전반 19분 넘버10 스트라이커답게 동점골, 후반 57분엔 내려와서 받아주고 이타적인 플레이까지. 야하, 이런 선수 있으면 감독은 너무 편하죠. 이번엔 양쪽 날개를 한번 볼까요? 바로 김두리와 권희선 선수인데요. 전반 4분 오른쪽 날개 역할을 맡은 김두리, 공격 가담 이후에 크로스 날카롭게. 전반 22분 이번엔 오른쪽 수비 나이스 커팅. 전반 34분 김두리 지금부턴 왼쪽. 그럼 반대에 있던 권희선도 한번 볼까요? 전반 2분 권희선 왼쪽에서 패스, 어우 잘 뿌려주죠잉. 전반 38분 권희선 이젠 중앙에서 중거리 슛 역전 성공. 전반 39분 오른쪽 윙에서 이제 중앙까지 밀고 가고요. 권희선 좌우 중간 가리지 않고 날아다닙니다. 이태공 캐스터가 뽑은 주요 포인트는 상대를 마구마구 흔들었던 박기령 감독의 전략. 수원에 흔들어주세요. 미션 성공. 다음 경기는 화끈한 난타전이 펼쳐진 화천 케이스포와 창녕 WFC의 경기입니다. 전반 25분 화천의 따끈따끈 후막내 무른주의 헤더 득점이 나왔습니다. 고민정과 안면 쪽에 충격이 있어서 잠시 쓰러져 있기도 했는데요. 골맛과 함께 벌떡 일어났습니다. 무른주의 킬러 본능은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페널티 박스 안에서 침착한 터치, 그리고 화끈한 마무리까지 코로나로 힘들었던 팀 분위기를 완벽하게 살려냅니다. 화천의 화려한 공격진, 이 선수도 빼놓을 수 없죠. 화천의 권상우, 최진아 선수입니다. 세컨볼 상황 유연함 보여주면서 회오리 슛! 친정팀의 비수를 꽂습니다. 솔직히 셀레브레이션 안 하는 모습 멋있었다. 인정! 문최 듀오의 활약은 후반전에서도 이어집니다. 무른주의 완벽한 로켓 배송, 소라게 마무리! 뭐야? 왜 지금은 셀레브레이션 하냐? 창녕의 추격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1S 트래핑 이후 아크로바틱 발리슛! 골입니다! 끝이 아닙니다. 1S 부드러운 터치, 완벽한 감찰! 이 맛에 현질합니다! 아직도 안 끝났어? 전방으로 길게 온 볼 놓치지 않고 무른주! 패트트릭! 화려한 무른주 올해 경기 주인공입니다. 안영진 캐스터의 올해 경기 한줄평. 이 경기 안 본 눈 살게요. 경기가 미쳤잖아요.